코로나 이후 해외 단기 선교의 문이 점점 활기를 띠고 있습니다. 오랜만에 대면으로 만난 선교지의 사람들을 섬기는 현장을 필리핀 윤열통신원이 전해드립니다. 한국 IDA협회와 한국교회가 연합한 섬김이 필리핀 산페드로시에서 진행됐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기간 동안 산페드로시에서 의료, 방역, 구호활동 등에 참여한 자원봉사자 400여 명에게 식료품을 나눈 것입니다. 한국 IDA협회는 코로나 팬데믹 이전에도 한국교회와 연합해 필리핀 산페드로시의 선교지를 꾸준히 섬겨왔습니다. The help no, that comes from our Lord is cannot be overstated. His blessings are here with us every day. So we're very, very thankful and lucky as a city, especially for people like you that continue to give. We're very, very thankful already for what you've done and what you're continuing to do. 선물 꾸러미를 한 알은 받아가는 자원봉사자들은 한국교회의 섬김을 통해 지난날의 수고를 위로받음에 감사해야 합니다. 특별히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받아가는 첫 선물이기에 그 의미가 더 큽니다.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진짜 열심히 수고하는 자원봉사자들을 돕게 됐어요. 근데 성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그 성탄 선물, 1호 선물을 받았다고 좋아하는 거 그걸 봤습니다. 그래서 이건 로뎀교회 아이디어협회 성도님들의 사랑의 선물도 되지만 진짜 아기 예수의 하나님의 사랑을 전달하는 그런 뜻깊은 행사가 되었다는 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여러분들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선교지의 결혼 후원 가정을 직접 방문하는 일정도 이어갔습니다. 지난달 태풍으로 인해 선교지의 많은 가정들이 침수 피해를 입은 가운데 어려움이 더욱 컸던 가정을 방문해 위로와 격려 그리고 기도를 통해 주님의 사랑을 전했습니다. Thank you, Pastor Rodin Church, for always sponsoring us, giving us, always pray for us. Thank you for. Thank you so much. 한국교회가 이어가는 섬김을 통해 예수님의 사랑이 계속 전해지고 있습니다. 필리핀 산페드로에서 CTS 뉴스 윤유엘입니다.